8월 6일 화요일 앵커리포트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처럼 장에 스산한 바람이 불면 생각나는 사람이 한 사람 있습니다. 워렌 버핏입니다. 버크셔 해서의 회장이죠. 투자의 현인, 뭐 오마의 현인, 투자의 구루 뭐 등등등 여러 가지 투자 대가로서 전 세계인의 존경을 한 몸에 받는 그런 분입니다. 별로 이제 장이 좋을 때, 특히 올 상반기 같은 이런 때는 별로 그렇게 두드러지게 뭐 모습도 안 보이고 시장에서도 또 미디어에서도 별로 관심이 없는데 이렇게 장이 급락을 하거나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으면 항상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워렌 버핏인데요. 워렌 버핏이 최근에 애플의 지분을 절반을 줄였다라는 기사가 나면서 다시 이제 애플이 다시 이제 워렌 버핏이 좀 기사화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대기자금 377조 원으로 상 최대를 했다 뭐 이런 내용인데 비단 애플의 주식만 매각한 게 아닙니다. 다른 종목 뭐 했는지 좀 볼까요? 버크셔 해서웨이의 그 주요 포트폴리오에서 상위에 차지하고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도 2조 원어치나 매각을 했고요. 또 아마 기억하신 분들 계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중학계 미분들이 많이 사셨던 BYD 지분도 계속해서 올 들어서 매각을 하면서 지분을 좀 줄여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중국의 이제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죠. 자, 이렇게 버핏이 지분을 줄인 회사들 이렇게 있는데 이들 세 종목만 팔아서 확보한 자금만 우리 돈으로 천억 우리 돈으로 한 136조 한 천억 달러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아까 보신 것처럼 이제 버핏이 갖고 있는 그런 지분이 현금 보유 비중이 이렇게 좀 늘어난 건데요. 보시는 것처럼 애플 901억 달러 매각을 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38억 달러 그리고 BYD 지분은 2%가 넘게 이렇게 매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버크셔에서 즉 워렌 버핏 회장으로 있는 이 회사가 확보하고 있는 현금이 377억 달러, 7조 원 우리 돈으로 2,769억 달러나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0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현금 보유 비중이 좀 늘어나고 있는데요. 2021년에 좀 줄었다가 그 이후에 최근 계속해서 한 3년 새 현금 보유 비중을 좀 늘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사는 종목보다는 파는 종목들이 많았다 이렇게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물론 갖고 있는 종목에 이 지분 평가액이 늘어난 영향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면 버핏이 그동안에 팔기만 했냐? 그렇지 않습니다. 버핏이 산 종목들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되게 이제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가장 많이 최근에 샀던 종목은 처브라고 하는 세계 최대 손해보험사입니다. 스위스에 본사가 있고요. 67억 달러어치 지분을 매입을 했고 그다음에 옥시덴탈 페트롤리움은 2020년대 들어서 계속해서 사고 있는 대표적인 에너지주 중에 하나인데 1.5억 달러 올 들어서 추가로 더 사서 총 보유 지분이 28%까지 늘어나서 최대 주주가 되는 게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그다음에 2020년대 넘어서 눈에 띄는 또 매수 기업이 일본의 종합상사 다섯 곳입니다. 이토추, 마루베니, 미쓰비시, 미쓰이, 스미토모인데 각 지분을 9%씩 이렇게 똑같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좀 특이하죠. 아무래도 왜 버핏이 2020년대 넘어서 일본의 종합상사를 샀을까라는 게 좀 궁금하실 텐데 그러니까 이 종합상사들은 무역만 하는 종합상사가 아니고요. 최근에 이 다섯 개 일본 종합상사들은 광산을 사고요. 에너지 유전을 개발하고요. 이런 식으로 에너지 자원, 광물 자원 이런 쪽으로 해서 업장을 굉장히 확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뭐 물건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어떤 무역회사가 수준이 넘어섰다. 그리고 엔저 영향이 또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제 워렌 버핏이 이들 종목들을 샀던 이유는 결국 엔저 영향에 따른 또 그다음에 이들 회사들의 어떤 변신이 따른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것이다. 이런 해석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올 1분기 현재 워렌 버핏에 갖고 있는 그러니까 버크셔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좀 잠깐 보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는 애플이고요. 그렇게 많이 팔았어도 여전히 40%로 전체 포트 비중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고 그다음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역시 많이 팔았어도 2위고요. 아메리칸 익스프레스, 코카콜라, 쉐브론, 옥시덴탈 페트롤리움 등등등 있습니다. 마지막에 처브가 있고 보면은 이제 특징을 보면은 애플 뭐 기술주는 유일하게 좀 있고 은행주 있고 이건 카드주죠. 아메리칸 익스프레스는 그다음에 소비재 있고 쉐브론과 옥시덴탈은 에너지주가 위에 있고요. 크래프트도 역시 소비재고 무디스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런 평가회사고 그다음에 보험사 있고 이렇게 됩니다. 보면은 특징을 보면 이 포트폴리오 특징을 보면은 보험주들이 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에너지주들이 두 개나 상위권에 있다라는 게 좀 눈에 띄고요. 특히 보험주 같은 경우는
처부가 있긴 합니다만은 가이코라든가 재보험사인 그 제너럴리 같은 이런 보험주들을 특히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특징들이 있고 그다음에 애플만 매그니피스 7 종목 중에서는 애플만 있고 나머지 종목들은 갖고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빅테크 주들은 이번에 AI 붐 때문에 그렇게 주가가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애플 말고는 갖고 있지 않다. 그런 얘기가 좀 되는 거죠. 버핏이 왜 현금 비중 이렇게까지 역대 최고 수준을 확대했는지는 사실 그 이유는 뭐 버핏 외에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이렇게 현금 보유를 확대했다는 얘기는 시장이 이렇게까지 떨어질 것을 미리 대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결과론적인 해석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또 버핏이 뭐 살만한 주식이 없다는 얘기를 최근 몇 년째 계속 하고 있는 거 보면 여전히 좀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버핏이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좀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주를 별로 안 샀다는 얘기는 역시 2000년대 초반 닷컴 버블 때처럼 기술주에 대해서 자기가 몰라서 그렇다는 것도 있겠지만 또 과하게 고평가되어 있다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투자 대가들의 특징을 보면 그렇습니다. 장이 이렇게 광풍이 불 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기준, 투자 원칙과 기준을 정확하게 잘 지켜낸다라는 거죠. 그럼 현재 같은, 특히 이제 어제같이 이렇게 투자 광풍, 그러니까 투매 광풍 같은 게 불 때 과연 이제 나는 이런 바람에 휩쓸리는 그런 투자자인지 아니면 내 나름의 투자 원칙을 갖고 휩쓸리지 않으면서 내 자리를 딱 지키고 있는지 그런 투자자인지 한번 반추해 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투자라는 게 1, 2년 하고 말 게 아니고 내가 죽을 때까지 20년, 30년, 40년, 50년 할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런 식의 큰 어떤 흔들림은 여러 번 있을 겁니다. 그때마다 휩쓸리지 않고 내 자리, 내 원칙을 지킨다면 결국에 가서는 워렌 버핏까지는 아니더라도 워렌 버핏에 가까운 그런 좋은 투자자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앵커 브리핑 마치겠습니다.